현재 3012함에서 위치를 그 특정해 놨는데 그 구조 인양함이 도착하는 대로 정확히 장비를 동원해서 확인할 예정이 있습니다. 현재 그 동체가 인양되는 대로 블랙박스 등 그런 것을 통해서 사고 조사 위원회에서 정확히 그 조사를 한 다음에 발표할 예정입니다. 동체 인양은 이 군 함정을 지금 동원해서 우리 경비 함정과 함께 이렇게 할 예정이었습니다. 예, 항공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. 기장 최홍준 경감은 24년간 비행한 베테랑으로서 약 3,155시간의 비행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. 부기장 정두환 경위는 23년간 비행했고 총 3,238시간의 비행 시간이 있는 베테랑입니다.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항공기 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. 설치되어 있습니다. 거기서 아마 이제 동체가 인양이 되면 각종 이제 그 블랙박스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통해서 파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